어스름이 내려앉은 대학가. 이슬 생태계 오늘도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기술로 시선을 사로잡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쏘맥이군요. 비장한 눈빛으로 묘기를 뽐내는 녀석. 그 누구도 녀석의 허락 없이 이슬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충성주를 성공시키는 녀석. 능숙하게 무리의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쏘맥이를 주눅들게 하는 녀석이 보입니다. 까발라가 나타났군요. 너랑 사귀기 전에 얘랑 좀 떴어. 얘랑 이슬만 섭취하면 폭탄 발언으로 무리를 위협하는 녀석. 근데 심지어 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한바탕 치열한 폭로전이 계속되지만 자신의 비밀만은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여보세요? 아, 녀석의 핸드폰을 들었군요. 누구보다 빠르게 바깥 생태계의 질서마저 뒤흔듭니다. 치열한 사냥터 속에서 평온해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 마셔, 괜찮아. 급기야 녀석은 안주를 더 섭취하기 위해 꼼수를 씁니다. 최근엔 녀석이 안주를 섭취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주객 전도 이론이 나왔을 정도죠. 누군가 평온한 먹기리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꾸시래기군요. 이슬을 섭취할수록 혀가 짧아지는 습성을 가진 녀석. 과격한 애교로 주위 무리들을 위협합니다. 급기야 일부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군요. 하지만 녀석들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뽐내고야 합니다. 이기지 못할 이슬과의 싸움을 하는 녀석들. 조금씩 그리고 완전하게 녀석들은 이슬과 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